라파엣은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베풀과 튜블러벨 시스템을 이용해서 2000년도에 소개된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침낭입니다. 침낭의 제작 원리는 간단합니다. 직물로 만들어진 두 개의 튜브, 내부용 튜브 그리고 바깥쪽 튜브, 이 튜브들이 봉투의 형태를 만들고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원형 베풀과 연결됩니다. 후드의 제작 방식도 완전히 새롭습니다. 다양한 넓이의 조각들로 제작된 후드는 안과 밖을 완전히 분리시켜 최상의 보온 효과를 제공합니다. 인체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한 양의 보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인체 곡선에 따라 침낭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침낭 상단, 즉 몸체 쪽의 부피를 키우기 위해 상체 부위에는 측면에 별도의 칸이 추가되었습니다. 침낭의 중심에 설치된 지퍼는 취약하기 쉬운 지퍼 부위의 방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침낭의 가장자리 끝에 연결되어 있으며 패딩 밴드로 최상의 보온 효과를 제공하고 안쪽에 벨크로를 이용하여 열 손실을 차단해줍니다. 침낭의 가라는 완벽하게 인체의 목 구조를 따라 해부학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신축성 있는 드로우 코드가 내장되어 더블 클립을 사용해 쉽게 카라를 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립은 고정식으로 후드에 내장되어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후드를 조일 수 있게 합니다. 라파엣은 발란드로의 침낭 중에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침낭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85개의 각기 다른 칸으로 이루어진 퍼즐일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혁신적인 기술의 집합이기도 합니다. 발란드로의 침낭의 외부와 내부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침낭의 겉과 속을 뒤집었을 때 안쪽의 넓이가 바깥쪽의 넓이보다 작은 것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이런 효과들은 바로 발란드레만의 기술인 튜블러벨 구조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허리 부분의 조임끈으로 사용자의 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파의 침낭이 안과 밖이 뒤집어져 있다면 베풀, 즉 칸막이는 오목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른 형태로 돌아오면 베풀은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원형으로 제작된 베풀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제작된 베풀, 즉 칸막이는 다운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침낭이 자동으로 부피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무릎 부위는 다리에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릎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개의 큰 칸은 무릎 뒤쪽에 위치하고 앞쪽에는 다운의 이동을 막기 위해 세 개의 작고 높은 밀도로 다운이 충전된 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운 환경에서 잠을 잘 때 여러분은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폐와 심장을 차가운 지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프라이팬 위에 소시지처럼 밤새 뒤집기를 반복할 겁니다. 라파엣은 밤사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 신체 부위의 미묘한 무게 차이에 따라 다운의 충전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혹독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한 기능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세일 때 조임끈을 조여서 침낭이 온몸을 감싸게 만들어 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발란드로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마음껏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